아주 친환경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그 푸른 그곳에서 제가 이제 등반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밭일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과 뭐 비슷해요. 네. 느낌이 우리나라의 그런 농번기의 느낌, 우리나라의 그런 느낌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딜 가든지 음악은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며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다 라고 저는 네. 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만국 공용어 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앉아서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그런 음악을 들어가면서 일을 자 흥겹게 끝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참도 똑같아요. 새참 문화도 그 며느리가 갖고 와서 또 다 이렇게 형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해. 네. 창이라는 막걸리. 아. 창이라는 막걸리예요. 네. 그걸 딱 마시는데 막걸리 맛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어서 술을 입에를 잘 안 돼요.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입맛만 살짝 봤어요. 그런데 막걸리랑 거의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막걸리가 훨씬 맛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가 막힌 술이에요. 많이 먹고 토하지만 않으면 최고예요. 근데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열심히 의를 하고 저녁에 이제 저도 좀 일을 좀 도와주다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 집, 그분 집에. 들어갔는데 옆집 옆집이 이렇게 좀 같이 붙어 있는 집에 이 그 동네예요 거기는. 네. 근데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신 거야. 낮부터 노래를 부르니까 막 술이 막 술술 들어갔나 봐요. 네. 많이 드시더니 네팔에 국민가요가 있어요. 네. Let some feel it, let some feel it, 뭐 이런 되게 끝나지 않는 노래예요. 이러면서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Let some feel it. 그럼 또 이 사람 또 불러. 얘기를 또 그 중간에 뭐뭐뭐뭐뭐 이 부분에 계속 부르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아요. 이 노래 한번 하잖아요. 그럼 잠 못 자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주인이 주인 양반께서 노래를 부르시니까 돌림 노래를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 대 어우러진 거야 우리가. 어우러지니까 갑자기 또 옆집에서 등장을 했네. 옆집에서 또 그냥 이 구롱족이 또 온 거야. 또 옆집에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결국엔 그 마을 잔치가 됐어요. 이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구나. 어떤 것을 과연 이렇게 한 대에 뭉칠 수가 있을까.